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래간만에 무적자리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 근래 잠잠하다가 새로운 무적자리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이 무적자리는 리치빌 로드하우스 맵의 무적자리로 전자기기를 켜도 안 죽고 사진 미션, 모션 미션 등 굉장히 수월하게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명당 중의 명당 되겠습니다. 세부는 파스모포비아 유저 동생 양파닉 뱃은 김유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선 맵은 리치빌 로드하우스로 이미 이 리치빌 맵에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양하게 다뤘듯이 뺑뺑이를 돌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 맵이고 심지어 문 뒤에서 숨거나 캐빈의 대각선으로 숨을 수 있는 곳도 엄청 많은 맵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 무적자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막상 이 자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며 패치가 시급한 자리임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죠.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자리는 왜 죽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죽진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켜도 안 죽고 말을 하건 뭘 해도 죽질 않죠. 심지어 저곳에서 유령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모션 센서 미션도 클리어할 수 있는 정말 알찬 무적 자리이죠.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 벽에 딱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왼쪽 벽에만 딱 붙어 있으면 앞뒤로 이동해도 죽지는 않죠. 대신 캐릭터를 옆으로 조금만 이동하거나 유령이 옆에서 온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화양초를 사용해 유령의 움직임을 바꾼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면 정화양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위에 선반이 보이죠. 이 선반 아래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왼쪽 벽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정화양초는 금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적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자리네요. 아직 학교 맵이나 빕함 등등 다양한 무적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니 무적자리 이슈는 정말 끝이 없네요. 조속히 패치되기를 바라며 올리는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주셔야 금방 패치될 겁니다. 그러니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